해병대 최초 새쌍둥이 해병이 탄생했습니다. 한나란시에 태어난 새쌍둥이가 모두 함께 빨간 명찰을 달게 된 소식 이규혁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 속 훈련에 임하는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초전이 한창입니다. 많은 훈련병들 속 동일 인물에 가까울 정도로 빼닮은 해병 3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나란시에 태어나 입대도 한나란시의 한 새쌍둥이 김용호, 김용환, 김용합니다. 지난 2월에 입대한 이들은 3km 체력검정을 시작으로 해병대 훈련병이라면 거쳐야 할 극기지 훈련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침내 훈련 6주차 빨강 면찰을 가슴에 달던 날 새쌍둥이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빨강 면찰을 가슴에 달고 무적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해병 1267기 수료식을 마치고 연평도에 복무했던 큰형에 이어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 모두 배치될 예정입니다. 4명의 해병을 탄생시킨 어머니는 그저 자랑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동물같이 소중한 삼둥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마 7주간의 고대 훈련 잘 마쳤고요. 또 해냈다고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당당히 수료식을 맞이했을 우리 용호, 용환이, 용하가 자랑스럽고 아주 기특합니다. 멋지게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내고 건강하게 전역해서 해병대 정신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잘해주길 바라는 부모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해병 새쌍둥이는 형을 포함해 사형제가 모두 서북도서를 지키기 대 영광이라며 백령도에서 최선을 다해 군복무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